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3일 오후 11시 반입니다. 지금 바깥 날씨가 눈이 올것 같습니다. 서울 근교에서는 눈이 오는 모양인데, 서울은 요사이 겨울에 눈이 잘 내리지 않습니다. 눈 내리지 않고 추운 겨울의 모습은 좀 그렇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게 2016년 12월 9일이니까 3주년이 다가오고 있고, 박전 대통령은 지금 서울 성모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하고 있는데, 홍문종 우리 공화당 공동대표에 의하면은 오늘 오후 서울구치소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통원치료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 서울구치소에서는 정확한 복귀 날짜는 확인해 줄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지연 우리 공화당 대변인은 박전 대통령을 다시 감옥에 보내는 것은 반인륜적 인권 탄압이자 살인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칠 있으면은 이 수감된 지 천일이 된다고 합니다. 오는 25일이면 크리스마스 날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몇 차례 설명을 드린 포인트는, 지금 여성 대통령, 그리고 독신 생활을 했던 여성 대통령에 대한 우리 언론과 사법부, 그리고 일반 일부 여론이 여성에 대한 어떤 차별 의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독신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세월호 때 머리를 다듬기 위해서 뭐 시간을 끌었다느니 하는, 또뭐 이상한 약을 먹었다느니, 심지어 성형수술을 했다느니, 구슬을 했다느니 하는 게, 이런 게다 여성, 독신 여성의 인권과 관련되는 이야기인데, 한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별로 없는 게참 이상합니다. 여성 인권 운동가들 눈에는 그런 게 비치지 않는 모양인데, 이게 외국 사람들 눈에는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걸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난주에 미디어워치 주관, 그리고 이은재 의원실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리슈렌 전 대만 부총통 초청 국회 강연회가 있습니다. 리슈렌은 한자로 쓰면 더 머리에 싹 들어오는데, 여수련입니다. 여수련인데, 이분이 1944년생이니까 올해 75인데, 대만에서 첫 부통령을 했습니다. 부총통이니까 아마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대통령을 총통이라 부릅니다. 부통령을 한 분입니다. 이분은 또이 국민당 정부 시절, 그러니까 장개석, 장경국 국민당 정부 시절, 그때 계엄령 통치를 했습니다. 그때 민주화 운동을 해가지고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실제로 5년을 복역한 사람이에요. 아주 여성 민주 투사로서 유명한 분이고, 2000년에 첸수이벤 총통과 민진당입니다. 민진당의 첸수이벤 총통과 러닝메이트로서 대선에서 이겨가지고 8년 동안 대만 정권을 이끈 사람입니다. 지금 최영문 현 대만 대통령, 그 현지 발음으로는 차이잉원이죠. 대통령의 선배, 정치 선배 되는 분인데, 이분은 아주 공부도 잘해. 대만 대학 법대를 수석으로 입학했고, 미국 하버드 로스쿨에 다녔고, 그리고 미려도 사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민주화 운동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옥고를 치른 분인데, 이분이 연설을 하고, 국회에서 연설을 하고, 나중에 일문일답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이분이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조금 이따 그 현장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성 대통령은, 특히 여성 정치인은 국민들이 보호를 해주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여성이 정치권에 진출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더구나 유교 문화가 강한 아시아에서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부모가 다 총탄에 돌아가신 분인데, 그것까지 감안한다면은 우리 국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하고 욕할 권리도 있지만은 보호할 인간적 의무도 있는 거 아니냐. 특히 가난을 물리친 박 대통령의 딸이란 점을 감안해서 동정하고 재판에 그게 반영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게저 생각인데, 이분이 그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나 또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임기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임기를 채우고 처벌을 했어야 한다. 임기는 채웠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 중심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5년 임기를 지키는 겁니다. 지켜내는 겁니다. 그것은 대통령도 잘 해야 되지만은 야당, 사법부, 헌법재판소, 국민들도 참아줘야 한다 이거죠. 임기가 헝클어져 버리면 무슨 선거 날짜가 바뀌어 버리잖아요. 12월 선거가 5월 선거로 되었지 않습니까? 이 정치 칼렌더가 바뀌는 거예요. 일대 혼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만한 긴급 상황이면 모릅니다. 뭐 적과 내통을 해가지고 국군에 아주 위험한 음모를 했다든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회주의 독재 체제로 바꾸려고 했다든지, 김정은과 무슨 돈을 주고 받았다든지, 이런 것 치면은 임기를 중단시킬 수가 있지만, 이른바 국정농단이란 게 그게 실체가 드러났지만은 얼마나 과장된 것이었습니까? 제일 핵심적인 게 뇌물죄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접 받은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재단 돈은 누구도 빼냈을 수 없는 것인데, 선동 언론과 정치권과 검사, 판사가 합작해서 만든 거대한 거짓의 산에 짓눌려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분이 한 이야기가 아직도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임기를 마치도록 했어야 된다. 그런데 대만에도 첸수이벤, 이 사람과 같이 런닝메이트로 대통령을 2년 동안 첸수이벤도 물러난 다음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부패 혐의로. 그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규모였어요. 그래서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랬다가 이 여수련, 류슈렌이죠. 여수련 이 부총통이 단식 투쟁을 하고 해가지고 지금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만 사람은 임기를 마치도록 참아주고, 한국은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탄핵시킴으로써 헌정 스케줄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었다. 그 밑바탕에 독신 여성에 대해서 한국의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 그리고 여기 반인륜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고 있다는 것, 구속 재판했다는 것을, 이것은, 그리고 구속기간 6개월을 여러 번 연장해가지고 구속 재판을 했다는 것은 틀림없이 반인륜적입니다. 그리고 합산으로 해가지고 징역이 30몇 년이 돼가지고 100살이 되어야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정희 유경수 딸을 한국인이,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이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느냐? 한번 이 여수련 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啊，作为一个女性，我非常关心全世界女性地位的提升。제가 여성으로서 세계 모든 여성의 인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평등에 대해서 솔직히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大明国比台湾还进步，所以
朴槿惠总统比蔡英文总统更早当选做国家领导人。 우선 한국이 더 낫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박근혜 대통령 같은 여성 대통령이 차인원 대통령 총통보다 더 먼저 생긴 것이 아닌가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所以朴槿惠总统来领导大韩民国，我非常非常的关心。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임기하셨을 때 저는 굉장히 그때가 더 이상하게 한국이 더 주목이 됐었습니다. 结果发现他出事了，我非常认真的要了解到底他犯了什么罪。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 관련된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전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께 무슨 일이 생겼길래 이런 일이 있는 것인지. 我但只能透过媒体的了解，我还是不太清楚。 솔직히 뭐 신문 기사나 제가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저도 알아보려고 노력했지만 도대체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不过我心里一直有一个困惑，我借这个机会表达出来。 제 마음속에 있는 퀘션 마크를 오늘은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全世界的民主国家对于民选的总统都有一定的尊重跟保护。 민주국가에서 세계에 있는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여성 대통령은 대통령이 어느 정도 보호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在总统任期之内不可以做司法调查，更不可以起诉。 여성 대통령이 임기 기간 내에는 저는 사법적인 그런 절차라고 해야 될까요? 사법적인 절차나 기소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我就看到朴总统任期只剩下不到一年，照说他如果有任何事情，是不是应该等他卸任以后再调查？ 怎么会在他任期还没结束前就积极的让他下台？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1년이나 임기가 남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정말 의아했던 게 어떻게 임기가 1년이나 남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은 임기가 끝나고 나서 해도 되지 않았을까? 遗憾的。 台湾的前总统陈水扁，后来也被判刑。대만의 예전 이제 전 대통령이시죠, 천쇠비엔 대통령. 예, 그분도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사법에 이제 저기를 받으셨습니다. 可是我们的法院，我们检察官不能动手，等到他卸任了。 근데 저희는 솔직히 임기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저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기를 마치고 나서 이제 다시 사법적인 제재를 받으셨죠. 我不知道我们在座的法学专家。 저 솔직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외国的宪法法律要得到。 한국의 헌법의 상황은 어떻고 헌법의 내용은 어떤지 솔직히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 수도 있겠지만. 陈水扁前总统坐牢期间，后来他身体很大很大的变化。 천세빈 전 총통께서 이제 감옥 생활을 하시면서 얼마나 몸이 안 좋으셨는지 솔직히 모릅니다. 最后是我宣布绝食，我绝食91个小时，很多人跟着我绝食。 제가 그래서 才把他救出来. 마지막으로 제가 91시간을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전세빈 총통을 이제 감옥에서 나오시게 할 수 있었는데 因为在整个审判过程里面是有严重的瑕疵. 그래서 솔직히 이제 그분이 감옥에 들어가시기까지 솔직히 또 많은 또 사건들이,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구멍들이 있었습니다. 我没办法来过问贵国的内政。
不过作为女性主义者，我衷心的祝福，希望朴槿惠前总统能够自己多保重，也期待他早一点获得自由。 제가 내정 간섭에서 더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같은 여성으로서, 정치가로서, 제가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께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몸 잘 보살피시고, 진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